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웰컴. 안녕하세요. 양깡 양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깜신 김종엽입니다. 아, 요새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전국의 초딩들이 우리 딸을 포함해서 아주 신나게 놀고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요. 네. 노는 건 괜찮은데 방학이라고 집에만 있으면 네. TV 모니터 특히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을 예. 놓지를 않아요. 예. 낮이나 밤이나. 나 때만 해도 방학 때면은 뭐 산이나 뭐 들로 뛰어노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렇죠. 걱정이에요. 예. 근데 요즘 아이들 정말 스마트폰이 신체 그냥 일부처럼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요. 예. 시력이 나빠질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에 명수다에 출연하셨던 김한과 김성주 전 원장님, 김성주 선생님이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스마트폰은 눈 건강에는 쥐약이다.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형처럼 아이들 시력 저하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스마트폰 쓰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만도. 이거 학원 교재로 맞아요. 스마트폰을 나눠주고, 태블릿 나눠주고 이러는데.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명의와 수다를 들어보시면 네. 이런 고민을 말끔히 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명수다. 네.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명수다에 나오시는 분은 중앙대병원 네. 안과 문남주 교수님이 나오셔서 아이들 시력 보호법 네, 요거에 그렇죠.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저시력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준다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십시오. 네. 눈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많은 청취자분들께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철중 기자 한번 불러볼까요? 네, 김철중 기자님 나와주세요.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를 떨며 질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명의와 수다. 명수다 김철중입니다. 말로만 듣던 김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의사다 MC 양깡 양강호입니다. 양깡. 예. 계속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왜 양깡이죠? 아, 그지 말하면 이게 별거 아닌데 네. 제 이름을 가지고 놀리다가 양강 양깡 하다가 아, 이제 양광문이니까 예, 그래서 양깡이 된 거예요. 양광 양광 하다가 이제 양깡이 된 거죠. 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낑깡으로 바꾸니까. 자, 그리고 청년의사 대표 민혁 기자 아, 이혜선 씨도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기자입니다. 아유, 목소리가 더 이뻐. 얼굴보다 나. 아, 네. 아 예.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아니, 방청객. 예. 자, 연세대학교 본과 4학년 학생이 두 명 나와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연세대학교 본과 4학년 김양환입니다. 네. 또 한 명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박성종입니다. 자, 이렇게 본과 4학년 학생들이 그, 이 미디어에 대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아니요. 4주, 6주. 한 사람은 4주, 어휴. 한 사람은 6주. 공부는 언제예요, 그럼? 그러니까요. 나도 좀 걱정되는데. 안 돼. 그 관리 잘해야 돼. 내 지난번에도 우리 조선일보에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뭐지? 체험 실습 한다고 놓고 안 와.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 유럽에 가 있어. 그래 가지고 지도 교수님들이 요새는 계속 이렇게 전화 안 돼. 확인하는. 학생들 잘 나오고 있냐고. 근데 여기 학생들은 굉장히 성실해 보여서 어제 처음 나와 가지고 전 잘 몰라요, 아직까지. 안 보이면 유럽에 간 줄 알아. 근데 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뭐 배우나요? 자, 지금의 목소리. 네. 자,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네, 나온 지금의 목소리가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네. 아, 자, 네, 안녕하세요. 문남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중앙대의대 안과 문남주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은 그 아이들의 시력저하, 그리고 예방법, 그리고 저시력,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대한 문제를 우리 문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팟캐스트 출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런 그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모님이 많으셔가지고요. 외래 오시면 항상 물어보시곤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오늘의 주제는 그런 이런
PC,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이용에 의해서 아이들의 시력이 나빠지는 이 현상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북한 핵 문제보다 더 중요해. 큰일 났어, 이거. 어? 이 미래, 국가 미래가 걸린 문제야. 그렇긴 하죠. 어. 예. 아이들이 이렇게 먼 장래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잖아 지금 시력이 나빠져서 이게 최근에 특히 네, 심해졌어요. 예, 불과 몇 년 사이에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외래 이제 눈 나쁜 애들 데리고 오시면 꼭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스마트폰 보면 나빠진다고 네. 꼭 좀 얘기해 달라고 아. 하루에 3시간 이상 본다고 예.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네. 보통 부모가 얘기하면 안, 말 안 되니까 네. 의사한테 물어 네. 부탁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너 네. 큰일 난다 너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또 학원에서도 네. 아예 교재를 네.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과서도 어.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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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우리 문남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로필을 좀 그래. 예. 네. 이게 주죠. 중앙 현재 이제 중앙대 안과 교수시고요. 주임 교수시네요. 아, 최근에 그만뒀습니다. 아, 그래요. 잘리신 거. 중앙대 의료원 또 홍보 실장이세요. 네. 그리고 대한 안과학회 재무이사. 어, 돈을 만지시네요. 짭짤하게.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 신경 안과 학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회원이 몇 명이에요? 회원이 한 신경 안과 학회 거의 그 90명 이상입니다. 어, 네. 다들 교수님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대개는 학교에 있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실명 재단 이사세요. 이사. 보니까 재미난 게 1994년 하버드대 안과 에서 연수를 했어요. 소아안과와 저시력. 네, 네. 몇 년 했어요? 1년. 하버드대에서는 6개월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이 경력 보면은 또 이 카롤린스카라고 그 노벨 의학상 그 수상 저 뭐지? 그 심사하고 발표하는 그 카롤린스카의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아. 대학에서도 연수를 했어. 네, 네. 그다음에 아.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도 연수했어. 도대체 일은 언제 한 거야? WHO 펠로우도 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일 대학에 가서도 또 했어. 아, 야, 이거 뭐 공부에 욕심이 많으신 분. 도대체 돈을 언제 보셨어요? 돈은 못 벌었습니다. 이거 다 이게 그 월급 안 나온 거죠? 그냥? 월급 나온 건 예일 대학 간 1년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카롤린스카에도 6개월? 카롤린스카는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예. 멜버른 호주 멜버른에서. 거기서 아, 뉴질랜드구나. 거기서는 WHO 그 펠로우로 갔기 때문에 돈은 안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도 3개월 있었습니다. 야, 진짜 많이 다니셨다. 자, 그리고 아주 우리 문 교수님이 진짜 위대한 게 의대 재학 시절부터 의료 봉사를 펼쳐왔고 그래서 태준 안과 봉사상을 받았는데 그 상금 전액을 실명 예방 재단에 기부하셨어. 야, 얼마 안 됐거든. 아, 그래도 1,000만 원 되네. 1,000만 원. 야,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대단하다. 그래서 매년 저시력을 위한 시각 재활 사업하고 무료 노인 검진, 그다음에 국내외 오지에 가서 안과 무료 진료 활동을 해서 실명 예방 활동을 위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어. 훌륭하신 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저시력 시력 문제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부터. 네. 자, 일단 나는 궁금한 게 우리가 이런 정상의 시력, 아이는 태어나면 시력이 몇이에요? 신생아는 태어나면 0.1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네. 물체가 움직이는 거를 식별할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돼야 그 눈을 맞추게 되고요. 아. 그리고 한 1세 정도 되면은 0.15 정도 된다고 알려져 그러면 있고요. 그러면 엄마 얼굴을 알아보는 건 몇 개월 정도? 3개월은 돼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인지 아닌지 네, 모르는 사실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알짱거리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소리는 아 여기는 저 안과지. 그리고 생후 1년 정도가 되면은요. 네. 그러면 0.3 내지 0.4가 되기 때문에 모든 거는 다 알아보고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예, 알아보고 있다고 보고 수 있고요. 한 3세 내지 5세가 되면 0.8에서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사실 시력은 완성됐다고 볼 수 있고 안구의 용적 그러니까 그거는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 시력이 보통 우리가 2.0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좋으면 2.0이 만점이에요?
저희 시력 표상은 1.0이 만점입니다. 3.5 이렇게 안 나오나? 아니요, 그렇게 나올 수 없죠. 없어요? 네. 2.0이 만점이에요. 네, 네. 근데 뭐 지난번에 뭐 몽골 사람들은 4.0이다. 이거는 그럼 말이 안 되는 근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m 거리에서 1도 각도를 구별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아마 4.0이라고 그런다면 굳이 얘기한다면 0.25 각도의 차이를 구별할 수 그러니까 있다는 1m 거겠는데. 떨어진 물체의 1도 이렇게 변한 거를 네네네, 자기가 볼 수 있으면 2.0인 거예요? 네네. 1.0이죠. 아, 1.0? 1도의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으면. 1.0? 네네. 아. 야, 그러면 약 8살쯤 되면 성인의 시력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는 3세 내지 5세가 되면 성인의 시력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안구의 용적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이렇게 모양이 사이즈가 길어지거나 작거나 뭐 불규칙해지거나 이래서 근시, 난시, 약시 등이 생기는 거죠. 그 특히 이제 안과 의사들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안과 의사들의 눈밖에 나면 큰일 나. 눈에 문제가 생겨. 근데 시력을 나타내는 것 네, 중에 네, 하나가 네, 네, 그 시력표에 있는 점수도 네, 네, 그 흔히 얘기하는 거지만 네, 네. 디옵터라는 걸 가지고 또 요즘 일반인들도 네. 뭐 워낙 시력 교정술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네, 몰라도 네. 디옵터로 얘기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머리 앞을 오른다. 말씀드리자면 좀 복잡한데요. 네. 근데 어쨌든 디옵터는 이제 굴절 상태를 보는 거고요. 굴절 상태를 보는 건데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는 근시고 예. 플러스는 원시다. 그런데 대개는 근시면 당연히 마이너스인 그 디옵터를 갖는데 보호자들은 마이너스면 그게 굉장히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 플러스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이렇게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건 또 복합난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는 근시, 플러스는 원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면 네. 근시는 가까운 거를 잘 보고 멀리 있는 걸 못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시는 네. 가까운 걸 보는 거예요. 네, 네. 원시는? 원시는 이제 가까운 거는 아니까 그 잘 안 보이고 먼데 거는 잘 보이고 그런 상태가 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일단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안경 낀 네. 숫자가 굉장히 많아 미국에 네네, 비하면 네네.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근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 활동이 더 많고요. 자 그러면 네네. 이게 그러면. 시력은 후천적인 거예요? 시력은 유전적인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게 더 커요? 유전적인 요인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이 하도 이 저희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예, 네. 너무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보니까 또는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딴 데보다 많다거나 또는 컴퓨터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다거나 이래서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어린이들에서는 좀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통계적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그게 더 이 근거리 이 작업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서 그게 촉발돼서 네, 네, 근시가 네,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으로 태어났지만 네, 네. 그런 막 멀리 보기를 잘 훈련하고 이러면은 그 시력 저하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와, 이게 네. 태어난다니까. 네. 네. 타고나는 게 크네요. 타고나는 게 크고요. 큰 거죠. 네, 네. 근데 대신에 좀 줄일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외래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대개는 요새는 이제 부모님이 같이 오시는데 엄마만 오지 않고요. 옛날에는 혼자 왔어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데리고 왔었는데 네. 요즘 아빠도 같이 요즘엔 아빠도 휴가 내고 같이 옵니다. 아, 재밌다. 왜 그러지? 굉장히 아이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력이라고 안경 쓰면 큰일 나는 줄 아시고 안경 끼게 됐다면 우시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안경이 부모님이 안경을 끼셨다면 부모님이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안경 낍니다. 그런데 예. 네. 그러나 이제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양쪽 부모님이 눈이 좋은데도 안경을 끼는 애들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나쁜데
안경을 안 끼는 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이게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눈이 나쁘면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눈이 나쁜 나쁘다. 근데 부모님이 눈이 좋은데도 아이들이 눈이 나쁜 경우도 있다. 네네. 아,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세구나. 네네. 그러면 이제 서양 사람들은 왜 우리보다 이 안경 끼는 사람이 적냐 이거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시안이 확실히 근시 유병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어, 그럼요. 우리 네네. 초등학교 4학년 봐봐. 네네. 교실 가면 80%가 네. 안경 끼고 있다니까. 예, 6학년은 9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네. 이게 북한 네. 문제보다 핵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 이 두개골의 그러니까 안구 용적이나 두개골의 형태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양 애들이 적잖아요. 네.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번 기회에 한번 관계를 갖죠, 뭐.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흔히 갖는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요즘 보면은 마트에 가면은 아이들 이렇게 유모차에 끌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네. 애들이 막 칭얼대니까 그 유모차 앞에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맞아요. 꽂아놓고 아이들 무슨 만화 영화를 보게. 근데 그건 괜찮아요. 네, 뽀로로 많이 보죠. 네. 뽀로로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좁은 액정 화면을 집중해서 네네. 보는 게 이 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직 시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은 그 한두 살 정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삼성에서 연구 안 했나고? 삼성에서 연구 못하게 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린이용 스마트폰을 크게 해. 네. 이렇게 막 가방에 들고 다니게. 태블릿 같은 거 큰 거는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아직 얘기를 못 들었네요. 근데 이제 어려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저희 눈에는 조절이란 얘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니들이 궁금하신 거에 대한 답이 그거하고 상관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미숙한 조절 기능을 이제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시가 조금 더 빨리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지금 그 화면을 네. 빨리 움직이는 화면을 네, 계속 따라가야 집중해서 되니까 포커스 맞춰서 보려면 이 눈의 두께를 조절하는 네. 그 조절근 수정체를 네. 조절하는 걸 저희가 조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 긴장해서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근시가 좀 더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액정 화면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긴장도는 높아가겠네. 굉장히 센스 있으시네요. 안과 의사의 센스 만점. 맞습니다. 네. 네. 그 화면이 작을수록 눈의 조절을 많이 해야 되니까 더 제일 피곤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스마트폰이 제일 나쁘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가 소위 말하면 뭐 매일 일어난단 말이죠. 매일 아이가 스마트폰을 봐. 그러면 매일 일어나면 그게 나중에 이제 칠판 글씨나 먼 쪽에 딱 쳐다봐도 그 근육이 쫙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긴장됐다가 안 풀리면은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가성 근시라는 게 있거든요. 가짜 근시. 그러니까 실제 근시는 아니지만 실제 근시 아닌데 근육 조절이 안 돼서 조절이 너무 안 되고 이게 과긴장돼 있으면은 마치 근시가 아닌데도 근시인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계속 지속되면 근시로 더 많이 빨리 진행한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그럼 아이들 시력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그런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안 좋죠. 예, 예. 아까 몇 살이었지? 아이들 정상 용적이 달려면? 3세 정도. 3세에서 5세. 그럼 최소한 스마트폰 사용은 약 5세 이후에 수거를 해야겠네. 네. 근데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판매에다가 경고문 같은 거 있잖아요. 담배는 뭐 폐암 이렇게 이것처럼 그걸 써야겠다. 스마트폰 뒤에다가 경고문. 네, 근데 아직 근거가 없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나 조절 기능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태블릿 같이 좀 화면이 큰 거는 그런 가성 근시를 유발할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라는 조금 줄어들지만 그게 사이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는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보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제 계속 애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서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눈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이 책보다는
그 대비라고 그러죠. 컨트라스트가 더 이렇게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냥 이 지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눈에 빨리 피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등이 이런 매체가 눈에 해롭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면 그 안에 그 콘텐츠가 빨리 네.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네네. 하고 천천히 네. 움직이는 것도 영향을 줘요? 이거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콘텐츠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아무래도 나쁘고요. 또 그리고 3D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영화 3D가 확실히 2D보다 피곤합니다. 네. 나도 영화관에서 3D 보면 막 약간, 어지러워요. 약간 어지럽고 피곤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3D 보고 나면 좀 그 왜 그런 거죠? 어지럽다. 우리의 삶은 3D인데 삶은 3D인데 그게 네. 이제 그 영상으로 바꿔놨을 때는 네. 그게 이제 뒤에 맺히고 앞에 맺히고 하는 차이를 이용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평소에 우리가 3D로 보고 사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뒷면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을 할 거야.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자. 책도 우리가 30cm 정도에서 보잖아. 네. 책도 그렇게 글씨가 크진 않잖아. 그렇죠. 네, 네. 어? 근데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 PC는 거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거하고 차이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이 책은 빛이 안 나오죠. 네, 네. 근데 네. 스마트폰은 그 안에서 빛이 나오잖아. 네, 네. 그걸 네. 바라보는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어떤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네. 그래서 뭐 요새 이북도 많이 보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컨트라스트가 다르면 그러면 눈에 피로감이 빨리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에 또 블루레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블루레이라고 해서 청색광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청색광이 얘기를 나온다고. 그거는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저희가 일상에서 이런 이게 접하게 되는 빛하고요. 이런 매체에서 나오는 빛이 좀 다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눈의 피로를 빨리 유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레이에 대한 거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아직 연구가 완전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루레이 차단 안경이라는 게 시판되고 있어서 뭐 어린애들뿐 아니라 어른도 컴퓨터 볼 때 이제 그거를 끼고 컴퓨터를 보시는 우스꽝스러운 그러나 그게 우스꽝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이제 전자매체에서 나오는 빛과 이게 그냥 자연광은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피곤하다고 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제 제가 아이들 눈에 깜빡임을 봤더니 네. 그냥 책을 볼 때와 이런 전자매체를 볼 때 깜빡임 정도가 전자매체를 볼 때 확실히 그 덜 깜빡여요.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예, 덜 깜빡이다 보니까 눈이 이제 좀 더 건조해지고 네. 피로도 건조해지면 피로도가 올라가고 그런 증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 전자매체를 보면은 눈이 깜빡임이 줄을 왜 줄은 집중력이 더 높아져서 그런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 그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예? 그 깜빡임 횟수가 다르다는 거죠? 예, 깜빡임 횟수가 제가 이제 어린애들 한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 한 네. 3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눈이 깜빡임을 좀 검사를 하고 어떻게 조사해요? 또 건성한 네? 그러니까 누가 지켜봐요? 세요? 이렇게 뭐 무슨 시계 갖고 몇 번 아니죠. 깜빡이면? 아니죠. 그러니까 한 30초 정도를 네. 두고 봐 가지고요. 네. 얼마나 깜빡였는가 네. 그걸 카운트 했고요. 네. 또 그리고 눈물 분비량을 한번 봤습니다. 눈물 분비량 이제 저희가 그 눈물막이 깨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깨지는 시간이 빨라지죠. 그런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자주 깜빡여줘야 네네, 눈물이 덮여지니까. 그래서 제 결론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논문에도 발표를 했는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 PC를 많이 보는 애들은 확실히 건성안의 유병률이 높더라. 여태까지는 건성안이 어른들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런 매체들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물론 환경적인 요인, 공해라든지 이런 거에도 요인은 있겠으나 이제 이런 거에 그 노출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건성안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그 제 연구에서는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아, 또 그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아이들 네. 중에도 그런 안구 건조증 때문에 처방약 같은 걸 처방 그럼요. 받는 애들이 예, 많아요.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약 같이 쓰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또 뭐 이건 이제 오늘의 포인트하고는 다른 얘기지만은 하도 많으니까 안구 건조증하고 또 알러지하고도 관계가 많거든요. 알러지 있는 애들은 안구건조증이 또 많이 와요. 이거 매체하고 달리. 그래서 대개는 알러지가 오면 제가 약을 줄 때 알러지를 조절하는 양하고 인공눈물하고 같이 주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냥 인공눈물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까 블루레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그게 모니터 종류, 이런 LCD 모니터 네네. 종류에서 나온다라는 네네. 거죠. 네네. 블루 네네. 빛깔이 청색광이. 예, 예, 예. 그럼 그 차단 그 이렇게 뭐 깔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차단 되잖아? 차단 필름이 네, 있고요. 필름. 그리고 안경이 나와 있고 그런데요. 그게 얼만큼 차단할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근데 자연광인 그 태양광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아, 아니요. 미세하게 있지만 여기서 좀 더 나온다는 거죠. 형광등은 어때요? 형광등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나와요? 네. 아까 이제 그 깜빡 스마트폰 볼 때는 아이들 깜빡임이 쩍 떨어졌잖아. 이게 네. 진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이 새로운 문명 기기가 나오면 새로운 질병을 일으킨다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스마트폰 나오면서 이 손가락 인대염도 들었거든. 이 손가락을 아, 많이 쓰니까. 손가락 인대염 늘고 마우스가 등장하면서 이 손바닥 뼈에 염증도 늘었어. 마우스 움켜쥐고 계속 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이 나오면 새로운 질병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그 스마트폰하고 이거 많이 봐가지고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네, 목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네네. 고개 다 내밀고 보니까. 네네. 자, 그러면 이 이렇게 책이나 아니 뭐 스마트폰이건 주변 이 조도가 밝은 거하고 어두운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또? 예, 밝은 거하고. 그러니까 껌껌한 방에서 스마트폰 보는 거하고 네네. 좀 환한 거실에서 스마트폰 보는 거하고. 너무 이렇게 정확한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아, 저 준비 많이 해요. 감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절을 더하게 돼요. 작은 거 어두운 상태에서 보려고 노력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에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구나. 그럼 어릴 때 어른들이 어두운 데서 책 읽지 마라 뭐 이런 네. 거 좀 비슷한 거죠. 아. 그리고 또 너무 밝은 데서 봐도 네. 그게 또 피로를 유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예. 아, 그래? 예. 너무 밝으면 안 돼요 또? 너무 밝아도 곤란하고요. 적당한 수준이 도대체 네. 어느 수준이에요? 적당한 궁금하네요. 수준이 네. 저희가 이제 빛은 럭스로 뭐 이게 네, 복잡한데 네. 한 60럭스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방에서 위에 대개는 형광등을 켜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형광등을 하나 켜고 부분 조명을 하나 정도 해준 상태 그런 상태가 60럭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뭐 아침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몇 시 정도의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해 뜨고 나서의 시간. 뭐 굳이 따지자면 대낮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그 이 왜 녹색을 보면은 네. 뭐 이렇게 눈에 피로도가 준다. 그래서 네, 칠판도 네. 다 녹색으로 네. 해놨었잖아요. 이게 네, 네. 이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빛의 반사하고 상관이 있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녹색의 경우에는 빛의 반사가 붉은색보다는 조금 덜하다고 돼 있으니까요. 아마 그거는 빛의 그 반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근거가 있는 거네요. 근거 있는 겁니다. 예. 혹시 아이들이 네, 네. 태어났을 때 시력이 낮은 것처럼 네. 어릴 때는 색을 구분 못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색깔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분합니다. TV도 영향을 주는 거죠. TV도. 그렇죠. 빛이 나오는 예, 그렇죠. 이제 이 아이들 할 맞아요. 게 없네. 예. 밖에서 뛰어놀아야 돼. 그냥 자연 채광에서 책 봐야 되네. 이제 영국에서 그런 논문이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요. 밖에서 뛰어노는 애들. 네. 그리고 또 집에서 실내 활동이 많은 애들. 네. 그 근시의 그 유병률을 비교를 해 봤더니 확실히 그 밖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근시가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속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데서 보는 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조명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 이제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야, 쟤 그 책 너무 많이 읽어서 그렇다. 근데 요즘에는 안경 쓰고 있으면 쟤 스마트폰 그냥 끼고 살았구나, 끼고 살았어. 아, 뭐 굳이. 하여튼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책을 네. 가까이서 본다든지,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거에 노출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네, 네. 근시가 될 확률은 높은 거네요. 예,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 뭐 강력기네 애들 뭐 책 많이 봐서 그랬다는 건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 중간 중간에 계속 먼 곳을 보는 거는 효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좀 전에 얘기한 거를 근거로 얘기해서 이제. 그 컴퓨터 모니터를 한 20분 정도 봤다고 하면 네. 한 5 내지 10초 정도 잠깐 쉬어주면서 감거나 먼 데를 바라봐주고 그러니까 긴장을 푸는 거죠. 그리고 50분 정도 봤다고 한다면 한 5분 정도 쉬어주는 것이 그 눈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먼 데를 바라보는 것이. 내 취미가 먼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안 끼셨나 봐요? 저도 끼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먼 곳을 보면 피로도가 눈이 편합니다. 네, 네, 네. 근데 감고 있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감고 있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감아도 조절을 안 하게 되니까요. 아, 네. 아예 자극을 네, 시각적 자극을 네, 차단하는 거야.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그 눈에 조정하는 게 이제 근육을 쓰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모양체 근육이요. 예, 예. 모양체 근육을 네네. 그 땡겨주든지 뭐 네네. 이런 작용을 네네. 하던 것을 네네. 멀리 보면은 그게 릴렉스가 이완된다라는 예, 예, 예.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해가지고 이제 쉬게끔 하는 것이 좋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막 뭔가 이게 한 30분 동안 책을 읽고 나서 쉬겠다는 거예요. 자기 쉬겠다라고 네. 하면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해. 그러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 중요한 지점이다. 아, 그거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아, 이거 우리 아들, 이제 이 선생님 말씀, 문 교수님 말씀을 근거 삼아가지고, 너 그거 보면 안 돼. 먼 산을 좀 봐.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네. 더 혹사시키는 거네. 그렇죠. 쉬는 게 아니네. 그렇죠. 그냥 정신만 쉰다고 생각하는 거네. 예. 네. 근데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안경을, 아, 얘 안경 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얘는 책 읽으면 안 되겠네요. 책을 너무 많이 읽어요. 우리 애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책 안 읽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볼 경우에는 적절한 조명과 거리를 맞춰서 조금 쉬어주면서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책 보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저 초등학교 때 기억으로는 교과서 같은데 책을 올바르게 보는 자세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의자에 딱 앉아서 팔을 이렇게 펴고 책을 30cm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고 약간 고개는 45도 각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자세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벌 주면 그렇게 벌 줄 때 그렇게 아 그런가요? 시키는 거지. 아니에요. 좋은 착한 학생인데 시키는 대로 다 하네. 좋은 초등학교 나오셨나 봐요. 진짜요? 아 이게 맞는 건가요? 맞는 거고요. 네. 30cm 거리가 제일 이게 아주 좋다고 돼 있고요. 책 보기 전에 항상 줄잘 세야 네. 돼. 스마트폰도 그러니까 책하고 마찬가지로 한 30cm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책 보는 자세를 얘기를 드리자면 너무 가까운 게 나쁘거든요. 가까우면 이게 조절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언제 가까워지냐면 엎드리고 볼 때. 엎드리고 볼 때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엎드려서 보면은 그러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이렇게 최소한 50분 정도 작업을 근거리 작업을 했으면 좀 쉬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많은 과학적 연구의 누적으로 우리가 보통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 그래서 네. 상당히 과학적 근거에 의한 거라니까. 여러 가지 집중력도 50분 이상 못 가. 그럼요. 직장인들도 네. 그러면 한 50분이라고. 이 눈의 피로도 50분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0분 했으면 10분 쉬어야 돼. 그러면 저희도 50분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50분이라고 50분. 근데 또 엄마들이 네. 안경 끼라고 깨야 된다 그러면 안경 끼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어머니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는 그런 말 안 하나? 아니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더 합리적이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경 끼라 그러면 아버지가 더 싫어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같이 오시면 아버님이 더 충격받으시고 그리고 고집스럽게 안경 안 끼게 하려고 그러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경 처방했는데 다음번에 오면 안경 안 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을 안 낀다고 해서 그 자체가 금방 나빠지게 하거나 그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안경을 안 쓰면 아무래도 보려고 하니까 조절을 더 하겠죠. 네. 조절을 더 하면 그게 근시 유발, 근시 진행을 조금 더 빨리하게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근시나 난시나 원시가 있는데 안경으로 조정을 안 해주게 되면 네. 눈이 훨씬 피로해지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자기 눈이면 거꾸로,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그냥 살겠어요. 근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안경 안 끼는 게 좋고 안경 한 번 끼면 계속 껴야 돼. 네, 네, 근데 안경을 끼게 된 눈이 벗게 되는 일은 없어요. 과성 근시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한 번 안경 끼면은 계속 낀다고 못 끼게 하세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오히려 안경을 껴야 될 상황인데 안 끼면 더 나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네, 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을 잡아야 돼. 근데 안경 끼면 더 나빠진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야? 셋째 외삼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안경을 안 끼게 하려는 부모님의 마음이 왜일까라고 좀 추론을 해보면 네. 안경 끼는 것 자체가 이제 시력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좋아질 수는 있겠으나 이게 뭔가 이게 코를 낮게 하거나 이게 외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안경 쓰는 게 이제 뭐 코를 뭐 덜 자라게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나 안경 꼈더니 눈이 튀어나왔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건 안경을 껴서 눈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근시가 심해지면 안구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눈이 나와 보이는 것이지 안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안경 착용 상태가 조금 잘못 너무 꽉 끼게 했다거나 그러면은 코가 좀 눌리겠죠. 네. 그러나 그게 코의 발육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 뭐 안경테를 뭐 납으로 만들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얼마나 무겁다고. 그리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성장기의 어린이들, 특히 남자애들 운동 많이 하거든요. 운동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운동하다 보면 그거 깬다든지. 다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한 서너 살짜리 안경을 끼웠을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 것들로 해서 끼는 거를 굉장히 주저하시죠. 그 이게 또 성격이 또 바뀌어. 내가 봤을 때는 안경 낀 사람하고 안 낀 사람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 왜냐하면 안경 낀 사람들은 좀 조심해. 다칠 수도 있고 운동할 때 과격한 운동은 별로 안 한다고. 근데 예, 안경 안 낀 사람들은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 남자는 그렇고 여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경 낀 여자에 대한 약간의 그 편견 같은 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 경험해본 적 있어요. 저는 지금 라식을 해서 안경을 안 끼지만 네. 예전에 안경 끼고 출근을 하는데 좀 늦어서 택시를 탔는데 승차 거부를 당한 적 있어요. 왜? 안경 꼈다고. 첫 손님인데 여자고 안경 꼈다고. 어, 그래? 그게 근데 불과 몇 년이 안 된 일이에요. 한 5년? 맞아요. 그리고 텔레비전 그 앵커들 보면 나올 때 안경 끼고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남자는 있어요, 남자. 네, 남자는 있는데 여자들은 없잖아요. 맞아. 그게 그러니까 여자는 편견이, 안경, 편견이 있어요. 맞아, 맞아. 예, 예, 속상하네요. 예. 그래서 그 이 20대 여성들한테 왜 라식을 받는지 조사했더니 미용적인, 이유가 예. 미용이야. 예.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싫어한다? 뭐 시어머니 될 사람이 싫어한다? 뭐 이런 사회적인 편견이야. 아. 이 안경으로 인한 불편함도 있지만 네, 네, 그게 더 커. 예, 여자는. 맞습니다. 예. 몰랐네요, 저는. 예. 예. 그러니까 특히 안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딸 가진 부모들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예, 저 그런 편입니다.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안경을 껴야 될 상황에서 안 끼면 오히려 더 눈의 피로도가 올라가서 네네. 나빠질 수 있다. 네, 그럴 때는 있다. 무조건 안경을 껴야 된다. 네, 안경을 껀다고 하더라도 예. 뭐 그 근시의 진행은 네네. 상관없이 네네. 간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안경 여부 상관없다 이건지. 그러니까 분명히 안경을 껴야 될 상황에 안경을 껴야 돼.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은 아이가 시력이 나빠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를 이렇게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몇 살 때? 세 살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세 살. 네. 만으로 세 살. 네, 만으로 세 살이요. 그러면 그 무조건 아이가
뭐 잘 읽나 못 보나를 떠나서 무조건 안과에 데리고 가야 되니? 예, 그러니까 이제 언제 처음 검사를 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제 선천성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한 3, 4개월에 첫 검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3, 4세 정도에서는 이제 그림 같은 걸로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 4세에는 첫 시력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그래. 네. 그러면 보통 그 부모들이 아이가 좀 눈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증상이 뭐예요? 눈이 이상하다. 아이가 뭐 이상하게 부딪혀요 뭐. 제일 흔한 게 텔레비전에 가까이 가요. 아~ 네. 텔레비전에 가까이 가요. 야, 너 그거 안 보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네, 네, 네. 어. 그리고 칠판이 뭐 덜 보여요. 아~ 근데 아이들이 그런 의사표시를 못할 거 아니야? 3, 4살 때는. 눈을 이렇게 자꾸 하겠지. 실론 같이 이렇게 자꾸 찡그리고 이렇게 하고 보거나. 그렇거나 그리고 텔레비전도 가까이 가죠. 그리고 아주 나쁜 경우에는 이제 자꾸 이제 넘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이를 봤을 때 점점 물론 뭐 세 살이 되면은 무조건 한번 안과에 가서 시력 검진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만약에 아이가 점점 테레비를 가까이 가서 본다든지 네네. 눈을 찡그리면서 본다든지 네네. 이러면은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 우리 양강 아이들은 테레비 저희 애들이 사실 걱정이에요. TV를 앞에 가서 보거든요. 그러면 아마 근시가 있을 가능성이 확률이 높습니다. 높다고 안 그래도 선생님이 네네. 얘기하더라고요. 와가지고 한번 네네. 다시 좀 정밀 검사하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눈은 좋은데 청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못 들었는데 안 들리니까 자꾸 간 거야 앞으로. 네.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요즘에. 확률적으로는 불러도 대답 안 하지. 들려서 그래. 내가 귀가 문제였군요. 버릇이 나쁜 게 아니라 안 들리 의학적인 거야, 의학적인 거. 네. 아니, 그럴 수도 있네요, 진짜. 아니, 농담이고, 뭐, 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니, 근데, 저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어린애들, 네. 안경 씌우기 좀 싫다, 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네. 싫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줄 수는 없나요? 아, 아니요. 라식 같은 거는 20살 정도는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왜냐면, 근시의 진행이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어려서 해놓으면. 그러면은 다시 깎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의 시력이 0.5, 0.4, 막 이렇게 떨어져요. 네네네. 그거를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는 없어요. 네, 회복이 안 됩니다. 야, 네. 불가능. 네. 자, 여기서 결론 내. 눈이 나빠지는 거를 어떤 자연의 방법으로 막을 수는 네. 없어. 요즘에 광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안경인데 그 안경이 실눈 뜨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안경을 일간지에서 다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게 질문 어떤 많이 받아요. 효과가 그게 있나요? 저희 안과에서는 피놀 안경이라고 합니다. 아, 피놀 안경.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해보시면 네. 이렇게 하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손가락으로 네. 아니 손 네. 주먹을 쥐어서 네. 네. 그러면 요 구멍을 통해 한번 봐보세요. 훨씬 선명해요. 그러네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볼 경우에는 조금 더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시야를 좁게 해주면은 네. 거기에 선명도가 올라가는구나. 이제 저희가 그 조절이라는 거는 렌즈가 이렇게 조절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중앙부로만 보게 되거든요. 네. 중앙부로만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더 나오는 것이지 그게 눈을 좋아 사실 눈을 좋게 하는 운동이라고 해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요. 뭐 시력 운동 뭐 네, 근거 없습니다. 그다 사기. 네. 자 오늘 결론 내. 사기까지는 아닙니다. 효과 없어. 어쨌든 예예. 네. 예, 네. 예. 피놀도 착시 현상이야. 네 맞습니다. 예. 눈 운동 다 효과 없어. 결론 내. 맞습니다. 그럼 일단은 근시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네. 안경을 통해서 네. 좀 그 진행 속도를 늦추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사실은 안경을 쓴다고 늦춰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상황에 맞춰주는 거죠. 이제 눈이 완전히 근시의 진행이 멈출 때까지 한 6개월 간격으로 안경을 바꿔줘서 애들이 눈이 피로하지 않게 그리고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빠지기 시작한 눈은 몇 살 때까지 쭉 계속 나빠져요? 대개는 사춘기 이후 한
저는 얘기할 때 고3 때까지는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특히 고2, 고3들 얼마나 가까운 작업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고2, 고3 때까지는 6개월에 한 번씩 데려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네. 게 있네. 아이가 네. 아주 어렸을 때 눈의 이상으로 볼, 뭐, 생기는 증상들. 네, 네. 이거, 네. 이거 설명해 주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볼까요? 아, 네, 네, 네. 네. 첫 번째, 생후 3개월이 지나도 엄마 눈을 잘 못 맞출 때. 아빠 이, 눈은 잘 맞추는데 엄마 눈은 못 맞추면은 뭐 가정 문제 아니야 이거? 이러면 부모 눈은 눈에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이라든지 네. 또는 각막에 혼탁이 있다든지 그래서 선천적인 안 질환이 있어서 시력 발달이 저해되고 있는 경우 네. 안 보입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 경, 그 네네. 3개월에는 다 맞춘다는 얘기네? 정상적이라면 3개월에 눈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딱 맞춰요. 그래서 네. 막 보고 막 웃을 수도 있고. 웃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그걸 못 맞춰 애가. 또는 이제 따라가건 따라가는 거죠. 눈이 이렇게 움직이면 아~ 이렇게 모빌이 네. 움직일 때 모빌의 움직임을 따라 잡는 거죠. 그러나 아주 드물게 한 4, 5개월에 그게 완성되는 애들도 있어요. 있으니까 저는 이제 3개월에 왔을 때 물론 굉장히 그 주의해서 보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이제 제가 녹내장, 백내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선천적으로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안 보이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선천성 백내장은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선천성 백내장은 태아 때 그 네. 이제 렌즈 형성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대개는 녹내장이라든가 뭐 풍진 감염이라든가 뭐 이런 자궁내 감염이 네, 자궁내 감염이나 또는 약물. 야,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아주 진짜 멀쩡하게 태어나는 거는 진짜 복이야. 축복이죠. 축복이야. 맞습니다. 이런, 예. 이런 생각지도 않은 선천성 백내장. 야, 이거 네. 얼마나 황당해. 예, 그럼 얘네들은 그, 이 백내장 수술을 해줘요? 렌즈를 갈아줘요? 백내장 수술을 하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너무 어리면 렌즈를 안구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렌즈를 나중에 끼워주는 그 두꺼운 안경을 끼우는 방법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중에 안구 크기를 감안해서 인공수정제까지 같이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고요. 저, 백내장 발견되자마자 해야 돼요. 그러네. 네네. 그렇지. 아이가 네. 성장을 하려면 네네. 봐야 될 거 아니야. 시각적으로 작업을 봐야 되니까. 자, 일단 3개월에 눈을 못 맞춘다. 엄마건 아빠건 안과 찾아가야 된다. 네. 네. 두 번째. 두 번째, 눈이 한쪽으로 몰릴 때. 이건 사실을 의미하는 건가요? 한쪽이라는 게 어디야? 왼쪽 오른쪽에 안쪽으로 몰리거나 바깥쪽으로 네. 몰리거나 아니면 뭐 왼쪽으로 몰리는 이런 건 없어 오른쪽으로 그거는 좌파 막 우파 왼쪽으로만 눈이 몰린다면 그건 머리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아 네. 머리에 맞아, 이상이 맞아. 있을 수 있고요. 주로 근데 대개는 안으로 몰리거나 밖으로 몰리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안으로 몰린다는 기준이 애매해. 이렇게. 우리나라는 몽고 주름 때문에 대개 네. 안으로 몰려 있거든. 굉장히 정확한 얘기이시고요. 그게 이제 보면은 이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교수님한테 데리고 왔었어요. 눈이 안으로 몰려요. 안과 레지던트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몽골리안들은 이제 이게 이제 눈과 눈 사이 미간이 넓거든요. 넓고 네. 주름이 안으로 덮 네. 눈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위치인데도 눈이 꼭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저런 보이죠. 맞아. 네. 그래서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이 기준이 뭐예요? 안으로 몰린 거냐 안 몰린 거냐 그거는 제가 이제 그 가림 안 가림이라는 검사를 해서 눈이 이제 안으로 몰렸던 애들은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가림 안 가림 검사를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빛을 이렇게 비춰봅니다. 네. 불빛을 비춰보면 그 불빛이 한쪽은 센터에 맺히는데 한쪽은 이게 안으로 맺힌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쉽게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다. 병원에, 병원에 가야겠다. 네네. 네. 하여튼 네, 맞습니다. 기분상 딱 봐서 애가 눈이 안쪽으로 몰려 있다. 네, 그런 거 한번 확인해봐야겠네. 네, 네, 네. 근데 이게 안쪽으로 몰린 거를 이렇게 3개월에 급하게 네. 이건 몇 개월에 몰려요? 어떤 거? 아, 그러니까 눈이 몰리는 거. 눈이 몰리는 거는 언제쯤 알 수 있어요? 눈이 몰리는 거는요. 태어나면 알 수 사실은 태어나고도 심한 애들은 태어나고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내사시로 몰리는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는 그건 빠른 시간 내에 백내장이 바로 해줘야 되는 것처럼 6개월 이전에 수술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선천성 뇌사시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영화성 뇌사시로 넘어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고 또 그 이후에 뇌사시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랬다. 그럼 그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안쪽으로 완전히 선천성으로 몰려서 태어난 아이들을 네. 왜 급하게 교정을 해야 돼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눈에는 이제 안목이 좁아지는 좀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애가 고집스러워져. 아니요. 이게 눈의 입체 기능이 사라져요. 네, 입체 기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네. 입체 기능이 사라지는 기 전에 그 눈에 약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돌아간 눈에. 그러면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게 돼요. 되돌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선천성 뇌사시의 경우에는 이른 시기에 수술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다. 네. 이거 두 가지. 신기하네. 3개월에 부모 눈 못 맞추는 거하고 애가 유난히 눈이 안쪽으로 몰려서 아, 네, 네, 되게 중요한. 네, 네. 그러면은 자, 바로 안과로 안과로 가야 돼. 네. 세 번째. 치과로 가면 안 돼. 고개를 자꾸 기울이거나 돌려서 볼 때 이것도 안과를 찾아가 봐야 돼. 네, 고개를 자꾸 기울인다는 게 뭐야? 고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보는 이제 고개를 삐딱하게 보는 이렇게. 거죠. 애가 좀 네. 반항적인 삐딱한 애가 아니고 네. 이게 근데 왜 그러죠? 이제 고개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는 거하고 또는 이렇게 네. 틀어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네.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애들은 네. 이제 뭐 물론 목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구별을 해야 되지만 사경이라고 네, 하잖아요. 사경이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4번 신경, 뇌신경이 12개가 있는데요. 네. 4번 신경 마비인 경우에 그거 눈의 위치를 정렬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꾸 눈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오른쪽에 그 4번 신경이 마비가 되면 이쪽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불편한 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죠. 반대쪽으로? 네. 반대쪽으로. 하여튼 아이가 이것도 3, 4살 때요? 이것도 발견되는 즉시 하는 게 좋은 즉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근데 아이가 고개를 가눌 정도 나이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발견할 수 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4번 신경마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게 되면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있게 되면 얼굴의 대칭성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칭이 깨질 정도가 되면 그건 좀 빨리 수술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아이가 이상하게 얘는 고개를 삐딱하게 보네라고 느끼는 시기는 보통 몇 시? 그것도 제 생각에는 외래 오는 애들 보면은 네. 뭐 한 2, 3세 정도에도 돌사진에도 나타나요. 야, 이거 제가. 그러니까. 돌사진을 찍었는데 애가 삐딱해. 사진을. 저는. 얘 좀 반항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야. 고개를 이제 삐딱하게 하고 오면은요. 네. 부모님한테 그럽니다. 얘 어렸을 때 사진부터 쭉 또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늦게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발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얘 어릴 때 사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항상 뭐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주장하는 게 사람의 성격 있잖아. 상당수 의학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아. 성격이요? 왜냐면 이게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격이지 외향적 성격.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삐딱하게 보는 거는 뭔가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삐딱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인사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걔 시력 네. 나쁜 애들이야. 못 알아본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소통하는 애들은 청력이 안 좋은 거지. 잘 안 들리니까 네, 크게 얘기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먼저 의학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를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네, 네. 맞습니다. 특히 눈이 그러네. 네, 네. 네.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네 번째 예. 네 번째 걸을 때가 되었는데도 잘 걷지 못하고 자주 넘어진다 이럴 때도 안과를 찾아가야 여러 가지 되었고요. 이유가 있겠지만 잘 안 보여서 넘어질 수도 네. 있겠다라는 거지. 물론 이제 다리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앞에 장애물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눈을 잘 맞추지 못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선천성 안질환의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이건 아까 이제 나온 거네. 예. 네. TV를 자주 가까이서 보려고 하거나 눈을 찡그리고 볼 때. 이거는 그러면 근시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자, 6번은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TV를 가끔 켜놔야겠다.
애들이 가까이 보는지 가까이 보는지. 그리고 네. 요거는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테레비를 가까이 봐서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네. 눈이 나빠서 가까이 가는 아. 거예요. 아. 네. 그럼 요건 애들더러 뒤로 가라고 하는 요건 게 KBS, MBC 상은 없죠. 종편 뭐 가까이 보는 뭐 공중파는 멀리 본다. 뭐 이러면은 좀 얘가 달라지는데 EBS를 가까이 유난히 본다 얘가. 그러면 학구역이 됐네요. 하여튼 방송사하고 네, 상관없이 네. 학구 TV로 가까이서 보려고 한다. 네. 아. 네. 아, 자꾸 개그 치지 마세요. 우리 청취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정치적 네. 상황에 따라 막 TV 조선을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네. 어? 네. 뭐 그렇잖아. 아이고. 예. 자, 여섯 번째. 예, 여섯 번째. 눈을 자주 비비고 깜빡인다. 이런 경우도 안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많이 안과에 많이 오세요. 아.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제일 흔한 건 눈썹이 찌르는 경우도 있고 아. 눈썹이 그렇구나. 찌르는 경우도 있고 예. 알러지성 결막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눈썹이 찌르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동양인의 경우에 덧눈꺼풀이라고 해서 어릴 때 특히 이제 안쪽에 이 네. 코 쪽에 속눈썹이 찌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커가면서 보통 호전이 됩니다만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알러지성 결막염인 경우에는 아이가 계절에 따라 심해지거나 여행을 다녀와서 갑자기 호소한다거나 또 이사를 가서 더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다른 알러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왜 틱, 틱. 틱이요, 예. 틱으로 이렇게 눈 깜빡이는 애들이 있던데. 예, 맞습니다. 네. 많죠. 이제, 요즘에 참 많이 와요. 그러니까, 틱으로? 네, 왜냐면, 학원 가기 싫어 죽겠다. 아, 요거 약간 정신적인 요인이구나.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놀이방 가가지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는 동생이 생겼다. 이제 이런 경우에 틱이 생겨가지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주로 눈 깜빡이면 계속 깜빡이는 거잖아요. 한 눈만 찡긋거리거나 아니면 두 눈을 다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런 아이와 관련된 그 정신과적 요소. 정신과적 요소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정신과에 의뢰를 하기 전에 금방 말씀드린 알러지나 또는 이제 눈썹 찌르거나 이게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없으면 정신과적인 한번 진료를 받아봐야겠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네, 일곱 번째 부모가 고도 원시, 근시 및 난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안과 가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네. 사시의 병력이 있을 때 요거는 네, 네. 꼭 가봐야 되는 건가요? 특히 이제 고도근시의 경우는 유전적 요인이 큰데요. 네. 그리고 사시의 경우는 유전될 수가 있지만, 네. 그 사시 자체가 유전된다기보다는 사시를 만드는 요인이 유전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이? 사시가 있다고 해서 꼭 사시인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이 부모가 고도 원시, 고도 근시, 난시 혹은 네. 사시가 있을 때 몇 살 때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3개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도의 근시가 있다면 3세보다 조금 먼저 데리고 오시는 게 좋겠고요. 사시는 발견되는 즉시 데리고 오셔야죠. 자, 마지막 정리하면 자, 우리 일부 이거 마지막 정리. 자, 아이가 3개월 지나도 부모 눈을 못 맞추고 그다음에 눈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 특히 이제 안쪽으로 몰린 경우가 많으니까. 네, 네, 네. 그다음에 자꾸 삐딱하게 고개를 네. 기울여서 본다든지 네. 자꾸 넘어진다든지. 예. 그다음에 자꾸 TV를 가까이 가서 본다든지 눈을 자주 비비고 막 지나치게 깜빡인다. 네, 네. 그리고 부모가 고도 근시, 원시, 근시, 네, 네. 사시인 경우에는 네. 반드시 증상이 없더라도 네, 네. 안과를 찾아가. 안과를. 네. 네. 이런 거 안 하면 안과 의사 눈밖에 나는 거야. 하루에도 여러 번 매일매일 발라야 했다. 근데 한 번만 발라서 과연 될까? 라미실 원스는 단 한 번에 한 번 사용으로 무좀 살진균막이 싹 13일 동안 무좀 살진균 작용이 지속됩니다. 무좀 치료 한 번에 잊어라. 라미실 원스. 우리 원래 그 문 교수님 그 이 전공이 저시력이야. 네. 소아안과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서 네. 저시력인데 이게 저시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근시로 눈이 나빠진 거하고 좀 다른 건가 보죠.
그러게요. 네, 저시력이란 거는 이제 안경이나 수술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시력 교정이 덜 돼가지고요. 좋은 쪽 눈의 시력이 0.3 미만이라든가 좋은 쪽 눈의 그 시야가 20도 미만으로 줄었을 때를 저희가 저시력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콩밤 변성이나 뭐 이렇게 해서 0.45 또는 시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그 이제 뭔가 보조 도구가 필요한 경우를 다 그 범주 안에 넣습니다. 근데 WHO 기준으로는 0.3 20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뭐 고도 근시하고 이거랑 다른 거예요? 고도 근시가 있는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교정 시력이 좋은 쪽 교정 시력이 0.3 미만이면 그것도 저시력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 저시력 아이들은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아예 책도 못 봐요? 아닙니다. 이제 그 저희가 칠판을 볼 수 있는 최소 시력이 0.3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책을 볼 때 대개는 이제 저시력이 0.34인 경우는 별로 없고요. 0.1 미만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되니까 확대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확대기라든지 이런 거를 심각하네. 네, 그거 심각하고요. 거의 실명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명은 아닌데 끼어 있는 거죠. 정상 시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이해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배려도 부족하고 그런 중간에 어중간하게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라고 그렇지.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 멀쩡하니까. 네. 그러면 이건 뭐 선천적인 거예요? 아, 저시력은 이제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시신경이 망가져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느 게 제일 흔해요? 선천적인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이게 네. 뭐 1,0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1,000명 중에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한 0.45% 되지 않을까. 0.45%?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40만 명 태어나니까. 네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네? 2,000명 정도? 네. 뭐. 근데 하여간 이게 지금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숨어있는 그 저시력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예를 들어 돼요. 아이가 저시력이다. 이거 몇 살 때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심각한 저시력일 경우에는 뭐 3세 이전에도 알 수 있는 거죠. 대략 언제 발견돼요? 대략 발견되는 건 학교 들어갈 때. 아, 그때까지 몰라요? 그때까지 부모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저시력하고는 또 무관하게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막 심각하게 나빠져도 모른다는 거죠. 양쪽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쪽 눈의 시력이 좋으니까 저시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눈이 한쪽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뭐 방치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살이나 네 살 때는 꼭 진짜 안과 한번 네, 가야 돼요. 예. 그럼 세 살 때 왔어도 저시력을 알 수가 있어요? 안과 검진으로? 그거는 이제 시신경 전이도라고 그래야지 다른 방법으로 그냥 이제 물론 그림을 말할 수 있는 아주 조금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또는 이제 또 그 정신 지체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시신경 전위도라고 찍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유난히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양쪽이 대칭인가 아닌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력에 대해서. 그럼 저시력을 의심할 수 있는 건 아까 말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네, 뭐 TV를 가까이 본다든지 네, 뭐 넘어진다든지 네, 그런 증상이 보면 저시력 일단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명확할 거 아니에요. 시력이 엄청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엄청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증상이 더 일찍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게요. 안과에서 의학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저시력이다. 이거는 진행을 막을 수는 있어요? 저시력의 진행을 저시력은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모든 진행이 끝난 상태. 그러니까 최종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확대하는 거죠. 상을 그러니까
그 시신경이 남아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명을 조금 조절해 준다든가 제일 흔한 거는 확대입니다. 확대인데 그냥 돋보기 너무 두껍잖아요. 네. 그리고 이 그냥 돋보기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특수 돋보기들을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런 거는 이제 안경 타입이기보다는 손으로 잡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먼 거리를 볼 때는 망원경을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힘드네. 네, 네, 네. 힘들어. 굉장히 불편하겠어요. 근데 네. 이게 장애로 그 지원 같은 건 정부에서 안 해요? 지원됩니다. 지원 그게 이제 95년 정도부터 지원이 되는데 너무 이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시각 장애자라고 판정이 되면 나라에서 근거리에 10만 원, 원거리에 10만 원 이렇게 보조 기구를 사는데 그 나라의 지원 비용이 지원이 되지만 네.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네. 그리고 또 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환자를 보는 자체도 사실은 보통 환자 보는 것보다 몇 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수가가 워낙 낮으니까 의사들이 안 보려고 하죠. 아. 네. 그러면 이 저시력 클리닉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 개?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 우리 문 교수님이 처음 열었 네, 처음 열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뭐 전국적으로 다 열 군데가 이렇게 골고루 있어요? 처음에는 좀 이 서울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도에 하나씩 정도는 있어요. 예, 하나씩 정도는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 이 아이들은 그 정기적으로 안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안 보인다 하더라도요. 얘네들이 근시가 있었다. 그러면 근시가 진행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 그냥 심지어는 안과 의사조차도 아니 안 보이는데 근시 안경을 바꿔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 대비감도 저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 픽셀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죠. 그 이제 안경을 때 맞춰 끼워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관찰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병이 다른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질환에 다른 질환이 또 생길 수 병발할 수가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1년에 한 번은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꼭 오시나요? 대개는 이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꼭 데리고 오시는데 어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른의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계속 1년에 한 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은 게요. 네. 녹내장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조절장 이 장치 자체가 조절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지면 더 떨어져서 확대율의 배율이 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이거 나 이제 더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1년에 한번 저 보러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고치지 못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그러니까 각막 혼탁 같은 경우에는 각막 이식을 해서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오시면 이거는 엄밀히 저시력 클리닉에 오시기보다는 각막 클리닉에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경우는 불행 중 다행인 거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뭔가 해결책이 있는 거죠. 해결책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선천적으로 저시력 온 아이들은 큰 해결책 없이 네네. 그것을 안고 관리하면서 네네.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네네. 없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예를 들어 망막 변성으로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망막 변성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같이 백내장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거 해결해 드리면 조금 나아질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백색증이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백색증의 경우에는 피부가 하얘지는 네, 그 병이요? 네. 피부가 하얘지고 홍채도 하얘지고 머리카락도 하얘지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심한 난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경을 제대로 맞춰주면 훨씬 더 낫죠. 그럼 이 저시력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 이게 그
이 학습 정보량이 적겠다 일반 애들보다. 당연히 적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게 학업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취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학력. 예, 그래서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몽의 그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히 컴퓨터 이 보면은 확대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보면 이제 우리 스마트폰 같은데 이제 쪽 조금 확대돼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큰 글자 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아무래도 정보량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겠는데요. 조금 더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위한 특수교육에 조금 더 그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 어떤 그 취약 계층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선진국이지 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잘하는 사람은 뭐 지원을 해주는 게 선진국이지. 네, 네. 혹시 저시력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NGO들에서 기구를 구입한다거나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데가 한국실명예방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는 특히 어린이들, 어린이들 그 보조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이제 재활할 수 있는가 하는 저시력 교실도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트 투 하트라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도 보조 도구를 이렇게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인터넷 치면 다 나오죠. 예, 그럼요. 네, 네 한국 실명 예방 재단하고 네. 하트 투 하트. 네.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네, 나온다 이거죠. 네. 자, 오늘 그 중앙대의대 안과 문남주 교수님을 모시고 어린이들의 시력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아주 저시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유익하고 알찬 정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얘기 감사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네. 명료하시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방송. 신방과 나온 의료전문 변호사 그리고 법과 윤리를 전공한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가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볼리는 신문? 아니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재밌으셨나요? 눈이 아주 마구마구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시력뿐만 아니라 청력도 조심하셔야죠. 아, 청력 중요하죠. 예, 나이사 들으실 때 볼륨 너무 높이시지 마시고 들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뭐든 나빠지기 전에 사전 예방을 잘해야죠. 네. 볼륨을 높여라! 뭐 이런 거 외치지 말고 볼륨을 적당히. 네, 적당히. 네, 적당히. 예. 저희가 이게 네. 그... 이퀄라이저라고 하죠. 예, 뭐 예. 이게 볼륨을 좀 조정을 하고는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 광고 방송이 조금 크다라는 크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예, 광고 시작할 때쯤이면은 볼륨을 좀 낮추셨답니다. 예. 가끔 제 웃음소리가 너무 크다 이런 청취자분들 계신데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CP 박재영, PD 양광모, 작가 이혜선, 김선웅이었습니다. 나는 이사다 2015년 1월 13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